자,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헤드라인 살펴볼 텐데요. 주제를 묻지 마,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이렇게 갖고 오셨네요. 예, 그 이 버스에서 내린 20대 여성이 같은 버스를 타고 있던 10대 고교생에게 흉기로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. 예. 제주에서 뜬 일이죠. 예, 그렇습니다. 예. 이 갑작스러운 흉기 공격에 이 무방위로 당한 피해자는 얼굴을 크게 다쳤다고 하는데요. 이 사건은 지난달 28일 밤에 벌어졌습니다. 20대 여성이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 이제 내리자 예. 10대 이 고교생이 이 여성을 따라 내려 쫓아가다가 갑자기 손에 든 흉기를 이제 휘두른 건데요.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었다고 합니다. 예. 그래서 뭐 가해자 층은 예. 여성과 말다툼을 벌였다고 했지만은 버스 내 다툼은 아직까지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. 이런 일들 한번 발생할 때마다 굉장히 가슴 철렁하고 그렇죠. 좀 다니기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순천에서 그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따라가서 살해한 사건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근데 제주에서도 좀 비슷한 범행이 발생을 했고 이 밖에도 사실 좀 덜 알려져서 그렇지 흉기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꽤 있다면서요. 저도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. 이게 작년과 재작년에 굉장히 많은 흉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예. 지난해 이 서귀포시의 어떤 한 마트에서 50대 남성이 그 흉기를 들고 점원을 위협하고 이제 난동을 부리다가 이제 경찰에 체포된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도도동에서는 이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다가 이제 경찰에 그 주민들이 이제 신고를 해서 경찰 출동해서 이 태의정권까지 쐈습니다. 그런데도 예. 이제 그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친 사고도 있었고 예. 그리고 올해도 이제 제주시 한복판에서 중국인 두 명이 흉기를 들고 다툼을 벌였거든요. 예. 근데 여기 지역이 굉장히 밤늦게까지도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었습니다. 또 제주 오라동에서는 이 80대 남성이 이제 막 소란을 피워갖고 예. 이 지나가는 분들이 이제 제지를 하니까 갑자기 흉기를 꺼내들고 위협을 하기도 했고 또 얼마 전이죠 이제 시내 한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이제 남성의 허공에 막 흉기를 휘둘러갖고 예, 예.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무서워서 이제 안으로 들어갔는데 흉기를 가지고 뭐 위협을 했다가 이제 경찰이 출동한 사건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사례들이 꽤 있네요.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래서 예. 이런 사건이 정말 끔찍한 사고로 확대되지 않아서 다행이지 언제든지 예, 예.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도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이거 거리에 나가도 되는 거냐. 범죄를 예방할 방법은 없겠습니까? 일단 흉기 난동 사건의 유형을 보면은 이 어떤 정신 질환과 그다음에 음주로 인한 사건이 주를 이루었는데요. 사실 이제 정신 질환이 모든 해당은 하지 않지만 그리고 예, 예. 이 폭력 등의 어떤 그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. 그리고 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주폭이라고 있죠. 예, 술을 예. 먹고 이제 폭력을 휘두르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처벌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. 특히 이제 제주는 음주에 좀 관대한 문화가 있었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근데 요즘은 음주 폭행에 흉기가 빈번하게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좀 주폭 문화, 그러니까 예. 주폭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제 경찰도 나름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. 예. 이 혹여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한 준비가 좀 철저히 필요한데 우선 이제 그 신속한 출동 물론이고 이 빠른 진압을 위한 어떤 장구류 있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그러니까 이런 장구류를 좀 철저하게 경찰 준비를 하고 뭐 위험한 순간에는 뭐 총이라든지 태정원이라도 좀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예견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 의견도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참 이럴 때 보면은 글쎄 예방책도 중요하긴 한데 세상이 좀 많이 아프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. 그렇죠. 자, 오늘 임병두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. 오늘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